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맛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위험한지 몰랐어. 해외여행 가면 다 하던데요? 한 번쯤은 괜찮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의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넘어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약 남용하는 인구가 20대가 가장 많은 시대가 됐고 10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이해하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예방 교육을 하고,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예방 교육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예방 교육을 한다면은 예방 교육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마약류 중독은 단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예방 교육 한 번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세요. 마약 청정국이 되는 그날까지.